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열려 있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 부담에 현재 코스피 2660선까지 후퇴했는데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 남궁학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일 미 증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전망에 미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간 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였고 국내 증시도 이에 따른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시멘트 관련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멘트 생산비에 따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연탄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시멘트 공급 부족에 따른 판매가 인상 기대감에 고려시멘트, 성신야외, 삼표시멘트 등 시멘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 업종으로 시멘트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 경계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주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었던 미 연준의 긴축 움직임과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봉쇄는 여전히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며 이번 주 예정돼 있는 각종 경제지표 발표를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이러한 이슈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이슈인 만큼 단기간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기보다는 박스권 내 제한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현재 국내 증시는 각종 대외 변수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따른 대형주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수보다는 종목에 관심을 갖고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본격화되는 1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이나 리오프닝 업종,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전기차 등 모빌리티 업종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궁학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